시장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HMM 인수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인수 전에 동원그룹과 할인그룹이 참여를 하는데 원래 참여하기로 했던 LX는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할인 측에서는 현재 팬오션을 앞세워서 인수 전에 참가를 할 의사를 밝혔고요. 동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원 로엑스가 주체가 돼서 이번에 HMM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 말에 산업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은 하림그룹이 인수가를 동원그룹보다 소폭 높게 써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각 대상의 지분 가치는 6조 원대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해상 물동량이 둔화되면서 해운 시장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현금으로 잘 쥐고 있거나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 탄탄한 기업들 중심으로 잘 평가할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시장에서 핫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플로우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 한국거래소가 지수의 정기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두 가지 기업은 바로 영풍재지와 파두였는데요. 영풍재지는 코스피 200 편입이 불발됐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파두가 코스닥 150 편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에 편입된 기업들은 세아베스틸지주, KG모빌리티, 사마알미늄, 덴티움, 영원무역홀딩스,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TCC 스틸이 코스피 200에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코스닥 150에는 셀바스 AI, 루닛, 엠로 등이 편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오늘 상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린 리소스가 오늘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반도체 기업 내에서도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최근 파두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IPO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소스 250억 원대를 달성한 바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7억 원대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요. 반도체 공정설비 초고밀도 특수코팅 전문 기업입니다. 공모가는 일단은 레인지 상단을 초과해서 17,000원 원대로 현재 확정이 됐고요. 인천 청라에 5,000평 규모의 신공장 준공을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새롭게 공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생산 능력과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상승 탄력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도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신재생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측 장비용 피팅과 밸브 모듈화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나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커지는데 석유화학과 에너지, 수소, 2차 전지 산업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앞서서 그린 소스와 마찬가지로 레인지를 넘어선 7,000원대로 확정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로 신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